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수도권이 이제 뭐 수도권 텃밭이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에 크게 소개가 됐네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또 여론조사를 한 기관도 무슨 뭐 예, 리서치 뷰라는 기관이 했는데 또 그거를 돈을 댄 사람이 광주방송이네요. 참 리서치 뷰하고 광주방송 이름 냈는데 2주 전에 비해가지고 서울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하고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거의 뭐 오차 범위 내로 육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야권 적권 심판론 입김의 열세 여권의 서울 대표 주자인 나경원 후보가 정치 신인인 류삼영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을 더 커지는 양상이다. 야 어떻게 참 이 사람들 기반 조성하는 것이 그냥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는 류삼영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나경원 씨하고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들 건적거리에 간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발표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이광재에게 역전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예감이 참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좌파들한테. 그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경원 씨는 서울의 강북 지역에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매도 안 되는 에이스급 여러분들 그런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뭐 그런가 보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더불당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좌우 대칭에 차이값 크기가 최소 12에서 17%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난 겁니다. 제가 이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더불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지를 많이 넣어줬을 때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가 이렇게 좌우 대칭에 큰 차이값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야 전문가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구의 후보의 득표수를 받아가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12,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12,438표. 관내 사전투표에서 8,879표를 집어넣은 걸로 추정되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3,559표를 집어넣은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12,438표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의 서울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만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만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만표를 집어넣으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 전패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3명당 더불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한 표씩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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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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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12,438표를 어떻게 조달했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것을 이렇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 수준으로 23.31%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은 30.99%고 7.68%만큼 이제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관위가 조작하기 이전 자료인 거죠. 여기서 7.68%만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만든 겁니다. 이수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59%, 당일 투표 득표율 46%,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3%가 나온 거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준 거죠. 자료를 만들어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구 을에 12,438표가 이수진 후보와 함께 투입된 걸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구도 대부분 만표 이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6개의 강남 지역구를 대화 전패를 한 겁니다. 용산구만 빼고 용산구에 한 250표인가 아마 권영세 후보가 차이로 이겼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만들면은 이 정도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만표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의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그 이름도 한 12,000표 정도를 4.15 총선 정도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뭡니까? 사전투표를 만지면은 몇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18,657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은 11.51%를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총선을 여러분들 만지려면은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지, 투표자 두 명당,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4.15 총선 수준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지게 되면 12,438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지려면 두 표당 한 표, 한 표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은 18,657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패할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거죠. 윤 대통령이 표를 의식하셔가지고 2,000명을 대못을 박든 대대못을 박든 대못못을 박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표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응? 표를 만드는데 만표에서 2만표 정도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기냐요. 모든 것이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본인들이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문 대가로 본인들은 대피할 것이고 국민들은 생죽을 고생을 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좋다 좋다 할 겁니다. 세세손손 고통을 당하겠죠. 선거가 무너진 나라에서 누가 이름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며칠 전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우리는 개입 안 하면 된다. 어떻게 개입을 안 하냐 이야기죠.
미국 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보를 지키면서 그냥 전쟁 나면 미국이 죽고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결국 뭡니까? 한미 관계도 다 갈랐을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본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겠죠. 그러나 한미 관계도 다 파토가 나고 그래서 뭡니까? 그냥 중국의 속국처럼 되겠죠. 그럼 본인 재산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리들이 그냥 본인 재산을 그냥 놔놓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당하고 나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뭡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맨날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